자, 안녕하세요. 전북현대 축구단의 김욱헌 홍보 담당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심사를 맡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지금 43곡이라는 진짜 많은 곡이 접수가 돼가지고 너무 많아서 오늘 장시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진짜 걱정인데 더 질문 없으시면 시작하겠습니다. 네. 네. 전개부터가 그 곡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. 네. 근데 또 코드 진행이 그게 진행이 네. 똑같다고 해서 네. 표절은 아니, 아니잖아요.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키 빼고 가도 될 것 같아요. 가겠습니다. 킵? 저는 킵 아니에요. 저는 아니에요. 킵 아니에요? 네. 다 아니에요? 예. 네. 이건 너무 비슷한 노래가 있어요. 진행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좀 있긴 있는 것 같긴 한데 멜로디는 좀 다르긴 한 것 같거든요. 우선 킵을 하시고 네, 한번 네.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죠. 우린 대한민국을 자라나들어라 도입이 너무 똑같았지. 그 있죠. 네, 네. 기타 라인 들어갈 때. 포르자 뭐 이런 느낌이야 되는데 포르자 포르자 이게 너무 이제. 그 약간. 어떻게 할까요? 패스하실까요? 네, 패스로 괜찮을 것 같아요. 심장을 채워라 울림을 들어라 아까 지금 떼창을 생각하거든요.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떼창으로는 괜찮을 것 네. 같은 35번입니다. 고민 네. 많이 드리고 그러니까 이거 다 성인데 좋긴 좋아요. 선생님 같은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. 왜냐면은 그렇지. 예, 이 사람들도 노력이 이제 하신 거니까 그런 성의적인 부분에서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뭐 대중성이랑 웅장함, 진정성, 그다음 완성도 이런 거로 기준으로 나름 해봤거든요. 저는 대중성, 그다음에 서포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가 하고 이제 멜로디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지 이런. 일단 저도. 좀 일단 멜로디를 좀 우선적으로 보고 구성 아무리 재작업이 들어간다 하지만 그거를 좀 많이 관여는 안 해서 좀 선정을 한 것 같아요. 예, 감사합니다. 아 근데 재밌어. 아 나 재밌었어. 네, 저도 재밌었어요. 중요한 거는 진짜 그거를 나중에 공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공모자들이 이제 주신 것 작업 중에 엄청 작업이 잘 된 곡이 분명히 있어요. 분명히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만을 생각할 수는 없고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쉽게 안 될 수도 있다. 그거를 조금 공모자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채점을 할 때 조금 완성도에서 떨어지는 면이 있는 노래들도 분명히 있었어요. 제가 점수를 높게 드린 곡 중에 근데 제가 이제 서포팅을 했을 때의 마음으로 좀 많이 들어가지고 좀 그런 그 점수를 높게 준 것도 있었어요. 결국은 팬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곡을 찾는 거니까 이것은 뭐 가수를 찾는 게 아니고 그런 완성도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
전주성에 어울리고 우리 팬들한테 어울릴 수 있는 곡이 어떤 곡이냐 그것이 더 중요했던 포인트니까 그 포인트를 뭐 중요하게 보시고 하셨으니까 네네 네. 고생들 많으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